자, 이제 올림픽 하이라이트 다 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 3부 올림픽 아니 예, 올림픽이에요. 제 이제 오늘 방송의 세 번째 파트죠. 한능겁 분석 57회 분석 2부 심화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 심화편 갈 건데 이번 이 심화편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심화편 역시 1급을 노릴 거면 80점을 받아야 되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 자, 김해 구산동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김해면 금관가야잖아. 김해 금관가야. 근데 자, 역시 1번 문제라서 이게 고인돌 문제가 나오네요. 1번 문제에 가야 문제가 나올 리가 없지. 선사시대, 막, 선사시대, 역사시대, 막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그치. 고인돌에서 무덤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시대 때이 사유재산이랑 계급이 나뉘죠? 그, 족장,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산게 이게 구석기시대고, 반달 돌칼, 곡식수학, 자, 그리고 가락바퀴, 뭐 뗀석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소를 이용한 깃피갈이, 소를 농사에 활용한 거, 우경은 신라 지중왕 시대예요. 그리고 2번 구석기 시대고, 그리고 4번 가락바퀴 이거 신석기 시대죠. 그리고 5번 주먹도끼 찍게 쓴게 구석기 시대죠. 근데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인데 왜 청동으로 뭐 청동으로 왜 생활을 활용하지 않나요? 하는데 애초에 이 청동으로는 그 청동검은 만들기가 힘들어서 거의 그뭐 약간 주수 그 제사 뭐 이런 거 약간 의식용으로 쓰는 게 청동검이었어요. 뭐 지휘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이 반달 돌칼 농경에는 아직 돌칼을 썼어요. 이게 청동기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좀 함정 문제가 좀 있었는데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2번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 개천절이 나왔죠. 나 이번 지난번 개천절에 만이산 갔었는데 그 만이산 딱그 연휴 중간 날에 갔더니 돌아오는 날한 내가 만이산에서 버스를 한 8시에 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만이산에서 초지대교까지 나오는 데만 3시간 걸렸어. 아니 그 길이 졸라게 막히더라고. 그 여러분들 그 강화도에서 나올 때 최대한 일찍 나오세요. 진짜. 그 초지대교까지 3시간 걸려가지고. 다행히 그날 내가 어떻게 그 구례역까지 왔을 때그 구례역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 그 8600번 그 그래도 막차는 탔다. 자, 어쨌든 2번 단군왕검이 건국한 그 조선이죠. 근데 이제 전주시의 조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부르죠.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 부르지. 그리고 만이산 참성단. 원래 이제 이 행사가 매년 10월 3일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더라. 어쨌든 이번에 정답은 5번이죠. 1번 백제랑 연합해서 금성을 공격한 거. 그 백제랑 연합해서 금성을 공격했다? 신라 금성이? 일단 이건 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해요. 백제가 금성까지 쳐들어왔던 적이 있나? 그리고 2번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한 건 신라의 뇌물마립간 시대고 빈민을 구제한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그 목지국을 앞다고 지역 맹주가 된거그 마한의 마한 중에서 그 마한 북쪽 지역의 이 목지국이 백제 온조왕 때 정복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한 세력이 백제한테 한꺼번에 다 먹힌 게 아니고 좀 마한 중에서 북쪽 목지국 쪽이 원조왕 시대 때 먹히고 그 다음에 조금 남쪽 지역 한 이제 뭐 금강 약간 이쪽 유역의 마한 세력들이 그 근초고왕 시대 때 정복이 돼요. 이 근초고왕 시대 때 거의 대부분이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마지막까지 남은 완전 그 남부 지역에 그 마한들이 있어요. 한 근데 이제 월출산 막 그런 데까지도 사실 백제 시대 때그 불교 그 전라남도 그 영광에 그 영광에 그 마라나타가 그 불교 전파했던 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실 근초고왕 때 이제 정복이 됐는데 월추산 막 이런 데까지는 완전 남해안 일대나 제주도 이 탐라 이 세력까지는 백제 동서왕 때 탐라가 정복이 돼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네 어쨌든 맹주로 발돋움한 거는 그 백제죠. 그래서 범금팔조 이게 고조선이고 조금 약간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넘어갈게요. 가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승 사자 조이 선인이 있으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등급을 뒀다. 10월에 제천행사 국중대회로 동맹이를 한다. 삼국지 동이전에 있대요. 그리고 자 역시 삼국지 동이전 산천을 중요하여 산과 대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음주 가무 아주 좋아요.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응? 호랑이를 신으로 여긴다. 자, 가는 고구려고 나는 동해죠. 그 낭랑이랑 외에 철을 수출했다. 3번에 1번 선택지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거는 아니죠. 고구려가 아니지. 고구려가 수출하지 않고, 그, 뭐냐. 동해가 아마 낭랑이랑 외에 철을 수출했을 거야. 그리고 2번. 서옥제. 고구려가 이 서옥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그, 서옥. 그러니까 집에 서쪽에다 집을 짓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요. 첫째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집에 들어가? 그리고, 나, 연회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게 아마 그 고조선일 거야. 응.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뭐, 이거는 이 동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거는 여기 없죠. 신라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서옥제. 고구려 제도죠. 제도라기보다는 풍습이지. 커스텀. 자, 밑줄긋은 불상. 삼상관을 쓰고 깊은 생각이 빠져있대요. 관을 쓰고 그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 약간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품이 좀 똑같진 않아서 미안하고 그이 불상하고 재료만 다르지 모습이 거의 닮은 고토 교류사의 불상이다. 그래서 이 4번의 정답은 2번 이게 되겠어요. 와 근데 자 이런 그 제페토인가? 나 이거 제페토 이거 나안 해봤거든. 하여간 몰라, 이 비대면 시대에, 몰라, 내가 문과라서 이 IT 쪽에는 좀 굉장히 많이 딸려요. IT에다가 이 불교 관련 문제. 참, 네, 그래요. 5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국서를 양나라에 보내는 가의 모습이 형상화했다.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출산 가의 무덤에서 출토된 진묘수 모형이다. 동상 앞에 석상이 이거래요. 이게 그 진묘수 모형이래요. 자, 양나라에 보냈다. 백제가
그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남조랑 수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위나라랑 잠깐 수교를 하다가 단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호 16국 시대 때 고구려는 주로 그 강북의 그 5호들이랑 고루고루 교류를 했고, 나중에 장수왕 때는 동진하고도 교류를 하기는 해요. 그 남북조 다 손을 잡아요. 그 북이랑 그 남조 나라들이랑 계속 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가 양나라랑 수교를 해요. 그 남조 진나라는 사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 그래서 백제가 양나라랑 수교할 때 그때가 무령왕후 시대거든요. 그때가 이제 백제가 그 시호제도를 시작을 해요. 백제가 그때부터 시호제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시호를 무령이라고 하죠. 부여삼아요, 이름은. 그래서 가왕의 업적으로 정답은 3번. 아, 지방의 22단로도 왕조를 파견했다. 그래서 그거죠. 무령왕이 정답이 3번이다. 1번 익산 미륵사 창건은요, 이제 백제 무왕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제의 마지막 중흥 시대가 무왕, 그리고 의자왕 초기, 의자왕 말기에 이제 타락했지. 그 백제 무왕 시대 때그 익산 미륵사 창건하고 굉장히 그 뭐냐 고구려 수나라 싸울 때 그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리고 사비천도하고 남부혈호 고친 거는 성왕이고,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황을 전사시킨 건 근초고왕이고, 그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거는 침류왕인데, 이 마라난타가 그 절의 영광에 다세웠더라고. 그 영광에 그 역사 유적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뭐냐 22단로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왜 무령왕이라고 그 생각을 했냐면 그 공주에 가면 그 무령왕릉 그쪽에 그 고봉군 있죠. 성왕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무덤을 크게 축조를 못해요. 왜냐면 그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를 하고 그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못했어요. 그때 패잔병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거든. 자, 6번. 함양. 함양이면 그 광주대구고속도로랑 통영대전고속도로 딱그 십자문역을 교차하는 지점이죠. 이제 추후에 함양울산고속도로도 생기는 지역이지. 그래서 여기는 당에서 귀국한 사람이 함양 태수로 부임을 했을 때 홍수 피해를 받게 조성을 했다. 그리고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 올렸다. 진성여왕 시무 10조까지 하면 최승로라는 게 신라 3최 중한 명. 근데 최승로가 함양의 태수로 갔었나? 그거까지는 내가 오늘 처음 아는데. 그래서 최승로가 아니, 최치원, 최치원, 최치원. 최승로는 시무 28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해인사 묘기상탑기 신라 말의 사회상. 이 신문화직론 최치원은 이 사상적 대립 이거하고 관련이 없고, 여기 3번 이두를 정리한 거는 설총이에요. 설총이 그 이제 원효대사가 그 이제 무열왕의 그 공주, 무열왕의 공주인데 그 김문희의 딸 말고 김보희의 딸이 있어요. 그 김유신의 여동생 두 명을 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김문희가 아이가 먼저 생겨가지고 김문희가 서열이 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보희까지 결혼을 하는데, 그 김보희의 아들이 네 요속공주라고 있어. 그 요속공주하고 원효대사가 네 하룻밤 네 아주 뜨거운 밤을 뜨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설총이에요. 그렇고,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한 그 신라의 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의 그 뭐냐, 무열왕, 문무왕 시대 때 활약한. 뭐 어쨌든 좀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 그때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신라 말에 있었던 학자였으니까 그냥 4번을 하면 될것 같고, 여기 함양 그리고 해인사. 해인사는 사실 그 옆에 합천이잖아요. 합천인데 함양의 어떻게 보면 이웃 지역이지. 물론 함양에서 합천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함양 다음에 거창을 지나야 합천이고, 그 광주대교 고속도로에는 합천나들목은 없고 해인사나들목이 있어요. 그 아마 해인사가 그 뭐냐, 그 팔만대장경판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 아예 해인사가 되었지, 랜드마크. 어쨌든 7번. 가에서 다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백제 장군 윤충 대야성 함락했죠. 이때 이찬이었던 김품석이 전사했죠. 그리고 의자왕이 도성을 에워싸기 소불이 발판으로 나갔다. 소정방이 꺼려서 김유신이 달래서 애길로 일제히 쫓아내렸다. 황산벌 전투가 끝나고 사비성을 포위했죠. 자, 대야성 함락, 백제 멸망, 다 흑치상지가 도망했대. 흑치상지 백제 부흥 운동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복신. 복신은 무왕의 조카였지. 그래서 백제 부흥 운동까지. 그냥 카나다예요. 7번의 정답 1번. 8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이 제1위에 있었던 사실. 완산주를 설치했대요. 그리고 청주를 뒀대. 9주가 됐대. 그리고 서원 소경, 남원 소경. 9주가 됐죠? 그리고 오소경이 됐죠. 9주 오소경. 그래서 8번 정답 4번이에요. 그 관료전 지급 노급폐지 신라 신문왕 시대 때 얘기거든.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시대고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한 거는 그 진흥왕. 그 이사부는 나중에 진흥왕 말기 때 대가야를 복속시키죠. 그리고 품주가 설치. 이거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면 좀 넘어가도 되는 선택지예요. 독서상품과 신라 원성왕이죠. 자, 9번. 선조성이 있는데 좌상, 좌평 장사. 자, 좌평이라는 이 단어가 생겼어요. 좌평이라는 것만 보면 그 백제의 그 재상 이게 좌평이 있죠. 네. 그래서 9번 문제는 그 정답 1번 주자감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당서. 좌평 이거 백제 좌평 아니다. 미안. 그 신당서라고 하면요, 구당서, 신당서, 당나라 역사서거든. 그래서 백제 얘기를 쓴것 같진 않고요. 이거 발해 얘기네요. 조금 어렵다 이거 9번. 신라에 침입한 외국을 격퇴한 거, 이거는 그냥 신라가 자체 격퇴.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태왕이랑 그 나중에 신라 통일 이후에는 신라가 자체 격퇴래요, 장보고가. 그리고 그 구서당 십정 군사 조직, 그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 쓴 거는 이건 이난 대흥이고요. 발해는 부여씨랑 팔성귀족, 이거는 백제죠. 9번의 정답 1번 주자감, 이거 발해 얘기예요. 이게 발해 얘기라서 좀 어렵다. 우리나라가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가야 연구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해 연구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무래도 뭐 북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역사 연구를 같이 하질 않잖아. 사실 북한은, 물론 나도 그 책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조선 전사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한국 역사학, 역사 뭐 이런 거, 사학사 뭐 이런 걸좀 내가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조선 전사는요 조금 좀 내용이 좀
그 북한의 뭐 그런 그 북한의 그 사회주의 이쪽이 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만 있으세요.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연호 정계가 새겨졌대요. 자, 남원에서 조계암, 실상사 조계암터. 정계 10년 경호. 정계는 백제의 원한을 풀겠다고 선언하며 완산주의 나라를 세운 견원이 사용했던 연호. 정계. 그 견원도 독자적인 연호로 썼고 궁예도 독자적인 연호로 썼어요. 왜냐? 그 당시 중국은 5대 10국 시대였거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 견원. 공산전 돼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죠. 그리고 김순실에게 왕씨성을 하사한 거는 고려 태조고, 청해진, 이건 장보고고, 광평성,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둔 거는, 이건 궁예예요. 그 11번. 행영 병마 별감, 승선 최홍정과 병마사 2부 상서 문관이 여진 중장 거위이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구성에 반환을 요청했다. 자, 구성 나왔어요. 고려 윤관 구성 나오죠. 동북 구성. 물론 그 동북 구성의 정확한 위치는 몰라 발굴을 좀더 해봐야지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북한이나 중국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동북 구성에 대한 얘기가 고려 사회는 있어요. 그래서 그 윤관이 17만 명의 그 별무반 그 기병을 주력 부대로 하는 그 여진 원정대를 키워가지고 그 넓다란 땅의 그 구성, 솔직히 구성이 진짜 고려 천리장성 근처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 조그만 땅을 그 개척을 할 정도로 땅 요만큼 먹자고 17만 명 키웠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거든. 어쨌든 그 구성을 뺏었는데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결국 구성을 돌려줘요. 함주 성문 밖에다 단을 설치했대요. 해마다 조공을 바친다. 어쨌든 그래서 최홍정 등은 길주부터 시작하여 구성의 전투 장비와 군량을 내지로 들여왔다. 구성 돌려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별무반이 편성돼서 정벌을 하지. 근데 문제는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시점에 고려 인종시대죠. 그때 여진이 결국 금제국을 세워요. 예종 때 금제국을 세우고 이때 예종 시대 때 결국 그 금나라 건국하고 고려하고 그 형제 관계를 맺는다. 근데 인종 시대 때 북송이 멸망해요. 뭐냐? 정강의 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정강의 변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군신관계로 바뀌게 돼요. 12번 안성 망이산성에서 안성 망이산성이래요. 준풍 4년.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시대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계경을 황도로 명명하는 등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을 도모했다.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계경을 황도로 명명했다. 백관의 공복을 정했대요. 고려 광종이죠. 참고로 이 준풍 4년이라 하면요. 광종은 광덕이라는 연호를 제위 초기에만 썼어요. 왜냐면 그때는 5대 10국이 좀그 정말 분열기였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5대 10국 시대였는데 문제는 이 중국의 5대가 그 양, 당, 진, 한, 주이 다섯 왕조를 말하는 게 5대고요. 그리고 그 주변 제후국들이 있었던 나라들. 네, 그 주변 국가들이 한 9개 나라가 되고 이그 중앙조정까지 합해서 10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10국 시대인데 그 5대 10국을 거의 통일했던 나라가 5대의 마지막 나라인 주나라예요.
이 주나라의 연호가 준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종은 결국 나중에 북송의 연호로 다시 바꾼다. 그래서 12목의 지방관 파견된 거는 성종. 정답은 2번. 쌍기와 과거제도죠. 여러분들 몰라. 그 2002년에 혹시 제국의 아침 본 사람 있어요? 그 고려 광종을 맡았던 배우가 김상중 씨인데. 예.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팔만대장경. 그리고 홍건적격파는 공민왕이고요. 그 이거는 고종이고. 신돈이 전민 변정노감의 책임자가 된건 공민왕 말기죠.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양계와 오도의 진병법석에 사용된 비용은 백성들에게 나온다. 부처의 속이 하는 소인 것이 무슨 복이 있겠는가? 음병 3기, 300기는 했다. 불교의식.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어요. 그래서 그 정답은 3번. 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담배 인삼 상품 작물 이거는 조선 후기고요. 광산 운영 이거는 아마 고려 시대가 아닐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14번. 지원 7년. 고려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 송경이라고 하냐면요. 서울 경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송자를 쓰는 거는 그 개성의 옛날 이름이 송악이었잖아요. 개성의 옛날 이름이 송악이었는데 이거를 그 옛날 이름인 송악의 이름을 따서 송악도. 그래서 송도, 도성이라고 해서 송도라고도 불렀고, 그 그냥 개경이라고도 불렀고, 뭐 어쨌든 뭐 송경, 여기서는 송악을 송경이라고 불렀어요. 송경으로 환도할 때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임유무를 죽이고 왕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임유무 하면 무신 정권, 무인 시대의 마지막 권신이에요. 권신의 가병 신의군 등의 부대가 승화후를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래서 반역을 도모하면서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녀와 군사들 강제 입국을 남쪽을 항해해 가니 진도로 가서 항전을 하죠. 지원, 여기서 지원 7년이라면요. 이 당시 몽골이 연호를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지원 7년이고 그 지원 7년이라 하면요. 그 지원이라는 연호를 쓴 사람이 원세조,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이 지원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삼별초 항전을 하다가 이 시기 때 국호를 원이라고 중국식으로 바꿔요. 자, 어쨌든 자, 무신 정권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삼별초 항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은 석영천도 운동. 그리고 3번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최종 진압을 한게 1973, 네, 1273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몇년 뒤에 남송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일본 원정을 떠나지. 최충원의 봉사 10조. 이거는 최씨 정권 시대고 경대승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5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나오네요. 자, 공민왕 때 지붕을 크게 수리했대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양식.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 이거 맞배지붕 옛날에 그 국어영역 듣기평가 했을 때그 맞배지붕 막 이걸 들었던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15번 정답은 1번. 안동의 봉정사라고 하는데요. 목조 건축물이에요. 봉정사. 그렇다고 하고 본 법주사. 이건 속리산이고 예산의 수덕사라고 있어요.
나 예산 수덕사는요,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산 수덕사. 진짜 나들목 이름이 예산 수덕사예요. 그리고 3번. 구례 화엄사 지리산에 있죠? 그 이쪽도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구례 화엄사다. 그리고 이제 영주의 부석사는 가봤죠. 그러니까 나는 아마 봉정 사는 데가 갔었나? 기억이 안 나고 화엄사랑 부석사는 확실히 갔어요. 그리고 16번.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 학생이 몰려들어 사학의 크게 형성하고 있다. 최충은 그 과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지공과 출신이에요. 지공과 출신이었고 고려 문종 때 문화시중까지 지내고 거기서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구제학당을 만들어요. 구제학당을 만들어서 사립학교 문화를 시작을 해요. 사립대학. 사립대학을 만드는데 그래서 국자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냐면 개경에만 사학이 12군데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부가 결국 이제 사립학교만 다니면 너희 이제 과거 못 봐. 재술업, 명경업 등에 응시하려면 국자감 출석 이수 300일을 채워라. 서비스 타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양형고,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양형고 재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17번. 17번 마천목을 좌명공신에 봉한다. 마천목. 나 옛날에 용의 눈물 때 조선 태종 때의 인물이거든요. 제2차 왕좌에 난 당시 회안공 이방광과의 전투에서 태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죠. 그래서 마천목이 3등 공신이 되죠. 그 방원이 세자에 책봉될 때 3등 공신이 돼요. 그리고 태종은 이때 태종이랑 세조가 6조 직계제를 실시하죠. 그 과전은요, 과전법은 공양왕 시대 때 시작이 됐고 직전법은 세조 때. 화통도감은 공민왕에서 우왕시대로 넘어갈 때그 화통도감이 설치가 돼요. 우리나라 탄약의 역사. 솔직히 내가 탄약의 역사를 컨텐츠를 안 다루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이게 군사학 전문인분하고 좀 이거는 좀 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군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가지고. 어영청. 이거는 조선 효종. 그리고 악학회범. 이거는 세종시대죠. 18번. 김종직, 자는 개운, 혼은 전필제. 김숙자의 아들, 선산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산은요, 그, 경상북도 구미시의 그 선산 있죠. 그, 선산휴게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경부 쪽 버스 노선 그 환승센터가 있었던 데죠. 선산휴게소 아니면 저기 그, 뭐냐, 상주의 낙동강 휴게소? 거기를 가더라니, 요즘, 그,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후학자들에게 학문을 장려했고, 후학 중에 김구행필, 정영어창 같은 이들은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들은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김일손, 그, 무오사화 때 처형당해요.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고,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사화가 일어났대. 무오사화죠?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부관참시를 당하죠. 그 발단이 된 거는 조이제문. 그 문장으로 이름을 알린 김일손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그대로 그 인용 갖다가 그 사초의 기록을 하려고 했었다. 그게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19번. 경제소,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 유향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향에 사는 유력자들 중에서 강직하고 명직한 자들을 선택해서 어디에 두고 향리의 범법행위를 규정하고 풍속을 유지했다. 가래설 짜고 향유 묻은 거. 유향소겠죠?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고. 그러니까 수령은 늘 바뀌는데 이 유향소를 처치한 거는 그 향리들. 얘네들은 수령의 눈과 귀로 삼는 거지. 일종의 그거죠. 그 이제 우리 그 선출직 공무원들 있잖아. 예를 들자면 뭐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계속 바뀌는데 그뭐 반장, 통장, 응? 통장 반장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지. 19번 정답 2번. 좌수, 별감. 좌수, 별감. 이거 그 옹고집이 그 옹진골의 좌수였죠. 옹고집전 한번 좀 인용을 해봤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10번. 이 20번. 가. 세조 때 축조했고 국보래요. 박지원, 이덕무 등이 교류하며 그 이탑 근처에서 교류해서 백탑 파라고 불렀는데 2번은 일단은 미륵사지 석탑이죠. 그리고 3번은 이거 불국사일걸? 이게 3번이 아마 불국사일 거예요. 4번하고 5번은 이게 모르겠고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2번하고 3번은 확실히 이건 아니라는 걸 알지. 21번.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세워져 있다. 남한산성에 피란해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 근황병을 이끌고 김화에서 적을 크게 물리쳤는데 김화는요, 그 지금의 철원군 그 김화읍이에요. 지금 철원이 그 갈마을의 철원군청 있죠? 그 갈마을읍을 우리가 지금 신철원이라 부르거든요. 그 원래 철원읍 자리가 너무 그 이제 DMZ 쪽에 너무 걸쳐 있어가지고 중심지가 좀 남쪽으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 김화 그 김화는요 그 갈말이나 이제 철원 그 남쪽에서 좀더 저기 휴전선 쪽으로 좀더 가야지 있는 데가 김화일 거예요. 내가 김화까지 가본 적은 없어서 내가 뭐 살면서 철원 갈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뭐 3사단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훈련도감은 네이 뭐냐 훈련도감은 이 병자호란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약탈된 건 병인양요 곽지우 임진왜란 강홍립 이거는 강홍립이 참전한 거는요. 이거는 그 뭐냐 명이랑 후금이랑 전쟁할 때 그때 강홍립이 명나라 돕는 척 하다가 후금에 붙죠. 후금에 붙다가 근데 그때 사실 전쟁이 지니까 약간 그 후금에 인질이 된 거야. 근데 이괄의 난때그 뭐냐 한윤이 그 이괄의 난때그 이괄 편에 섰다가 진압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 한윤이 후금에 망명하거든요. 그 강홍립이랑 한윤이 정묘호란 때그 후금에 길잡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광교산 전투. 여기서 말하는 광교산은 그 수원의 그 광교신 도시 있죠. 거기 그 광교산이에요. 정답 5번. 22번. 자, 임금이 전교한 길을 허적이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데 그래서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여. 숙종되죠. 허적이 그 조선 현종 때 영의정이 된 남인의 수장이었거든.
근데 이때 숙종 때 토사구팽 당하죠. 완전히 그 환국이 일어나서 그때 남인이 샥 쓸려요. 그게 딱 중전이 복위했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그 중전이 총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중전 임경왕후 요절하죠. 그 20대 초반에 요절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전으로 맞이한 게 인현왕후. 인현왕후 그 근데 그 인현왕후가 잠깐 폐서인이 되고 장옥정이 세 번째 중전이 됐다가 다시 강등이 되죠. 그리고 이 여기서 복위하는 인현왕후가 복위를 해요. 근데 이제 인현왕후가 30대에 죽어요. 인현왕후가 죽고 장옥정 사약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궁들을 중전으로 승격시키지 않고 중전을 다시 간택하는 게 인원왕후예요. 그래서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둔다. 옛 자코인 희빈을 내려준다. 희빈 정일품서열이죠.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것은 피하지 말라. 세자의 엄마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가다사이에요. 이때 남인이 그한번그 완전 풍비박산이 났다가 장옥정 때문에 남인이 살아나요. 근데 이게 그 인현왕후가 폐위되기 전후로 송시열이 삭탈관직되고 유배됐다가 송시열이 죽어요. 송시열 죽여버려요. 한국대. 그래서 이 사이에 정답 2번이에요. 그리고 23번 공납의 개요. 대동법 얘기죠? 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돼서 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와, 코시국이라고 가림막 설치돼 있는 거 봐라, 칸막이. 23번. 그 정답 1번이죠. 공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관청에 물품을 조달을 하면 그 공인들은 관청으로부터 이 쌀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쌀이나 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공인들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직접 그 지역의 곡물을 그 구해서 내는 게 아니고 일단 쌀로 내는 거야. 그게 1번 대동법이에요. 24번 경국대전. 네, 개정판 속대전이죠. 변경되거나 신설된 것만 수록했다. 그리고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서 다시 편찬한 게 대전통편이다.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잘안 나오는 문제인데 역시 심화 문제,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가나 왕에 대한 설명. 그래서 백두산 정기비를 세운 거는 조선 숙종 시대 때. 근데 숙종 시대 때는 속대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복궁 중건은 고종이죠. 그러니까 숙종이나 고종이나 둘다 조선 후기, 조선 말기거든. 상관없는 시대고. 그리고 이종무는 그 이종무를 파견한 거는 태종이에요. 물론 세종 즉위 이후에 대마도에 갔지만 명령은 태종이 했어요. 그리고 장용령 설치 정조. 이 대전통편 편찬한 게그 정조 시대죠.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파견한 거는 이제 뭐냐? 효종, 현종 어쨌든 그 시대 이후에요. 효종 때 북벌 그 계획 무산되고 그 이후. 2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그 성호 사설 이익이죠. 호가 성호예요. 그래서 이익이 그 제자들하고 그 질문에 응답한 거.
노비제도 개혁, 서울차별 폐지. 그래서 25번, 정답은 5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지들을 한번 볼까요?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거는 정씨 집안이에요. 정씨 사형제들 중에서 첫째인 정약현은 아예 이 가톨릭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둘째인 정약전이랑 넷째라인 정약용은 이 뭐냐? 이 정씨 사형제의 매부가 이승훈 베드로예요. 매부가 이승훈 베드로고 그 여기서 나오는 이벽은요. 그 이승훈 베드로 그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중국 가서 세례를 받고 와요. 그 이승훈 베드로가 이벽한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벽이 세례명이 요한 세례자거든요. 요한 세례자인데 물론 이제 그 교류를 하다가 그 이벽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서의 반대로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그 김범호 토마스 순교한 이후로. 어쨌든 그렇고 그 둘째인 정약전이랑 넷째인 정약용은 신유박해 때 각각 흑산도랑 강진으로 유배를 가요. 그렇게 유배를 가고 셋째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는 신유박해 때 순교해요. 신유박해 때 순교해서 2014년에 시복 됐죠. 2014년에 시복 됐어요.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아들이 정화상 바오로 성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설명이 좀 길었죠?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거는 이분이 아니고요. 동호문답. 이거는 또 다른 분이 쓴 거고. 가래집남.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성우사설이 있는데 이미 동호문답, 가래집남. 다른 책이 또 있어. 좀 이게 문제를 잘못 찍겠다 싶으면 이런 거좀 걸으면 돼요. 어쨌든 정답은 5번이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26번. 그, 참고로 성우 이익은요, 그, 성우는 이, 뭐냐, 그, 이제 이승훈, 그, 이승훈 베드로하고 또 교류를 했던 그 이가환. 그리고 그 이가환의 또그 집안이 아마 그 성우가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좀그 실학자들의 그 관계가 그 서로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그래. 26번. 김득신 대장간. 대장간 풍속하죠. 참고로 이 김득신이 누구냐면, 혹시 김홍도 알죠? 단원 김홍도. 그 영조 정조 시대 때 도화서에 있었던 화원 화가였는데 그 김홍도는 화원으로 들어갔고 아마 이때 알기로 김득신이 같은 시대 때 활약했던 아마 동료 화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중인들이 이런 거좀뭐 시사 쪽뭐 이런 거 중인들 활동 좀 많이 하고 양반의 위선 풍자. 조선 후기 때 이게 좀 많이 있었고 춘향가, 흥보가, 판소리 이거 조선 후기 때예요. 홍길동전, 박시전 역시 조선 후기예요. 정답은 4번. 직지심체 요절은 이때보다 더 앞시대죠. 27번. 1867년 문과급제 제2차 수신사 한성조약 체결 당시 전권 대신 아관 파천 후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됨. 이 사람 김홍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7번 정답은 1번. 이때 갑오개혁을 주도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정답 1번이고. 자, 28번 갈게요. 28번은 이돈령이 진주 백성들의 변란을 일으켜서 경상우벽사 백낙신의 협박과 인명을 살상했다고 보고하니 왕이 해야겠다.
평시에 니들이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있을 때 잘해라. 다들 소 잃고 왜안 까고 지죠? 다들 그렇잖아. 28번. 네. 정답은 5번. 삼정문란을 시장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죠. 그리고 29번. 학생의 답변. 미국과 그 상인이 종례에 누리지 않았거나 이 조약이 없는 것도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다. 서양 국가와의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 아마 이게 미국이랑 먼저 조약을 체결했을 거예요. 조민수호 조약 뭐 이런 거. 그래서 4번. 1번 병인양요 발생 배경은요, 그 병인년 가톨릭 대박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교구에 파견됐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그 마카오에 있던 파리회 방선교회에서 왔던 그 사제들이에요. 그때 주교 두분 순교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제 10분 중에 7분이 순교했어요. 세 분은 탈출해서 이 중국 가가지고 이 사실을 그 주둔해 있던 프랑스 함대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게 병인양요거든. 어쨌든 외국인들을 그렇게 막 처형을 해가지고 이때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 그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난 다음에 고종은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음 교구장이었던 리델 주교님은 그 처형을 안 시키고 추방시켜요. 어쨌든 그러고 갑신정변 이거는 그 미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통감부 이거는 을사늑약이죠.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기기 이거는 아니죠. 재정 고문 이거는. 30번 외무장관한테 서울에서 가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대표 21명이 궁궐 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상소를 올렸다. 상소조차 거부했다. 교조 최재우를 복권하고 가를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동학이죠. 그래서 이 동학 포접제가 있었죠. 정답 2번이죠. 그 5월이 이제 그 5월에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죠. 이제 혁명 기념일로 제정이 됐어요. 31번.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 독립문 이전을 결정했다. 그 서지필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가가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웠다. 사신을 맞이하던 영읍문 자리 부근에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자리에서 70m 떨어진 공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래서 원래 그 여러분들 그 독립문 그 서대문 독립공원이죠? 그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있는 그 서대문 독립공원 그 자리로 이제 독립문이 이전됐죠. 여기서 나오는 이 고가도로 건설이 뭐냐면요. 그이요 독립문 사거리가 이 동서로 지나가는 길이 성산로거든요. 동서로 지나가는 길이 이 서쪽에 그 신촌 쪽으로 넘어가는 금화 터널이 있고 그 금화 터널 넘어가면 바로 이대후문 나오죠. 연세대하고 그 금화 터널 그리고 동쪽에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사직 터널이 있어요. 그 동서로 가려지는 성산로랑 사직로 사이에 이제 고가도로를 건설하게 된 거야. 이게 그 금화 터널이랑 사직 터널의 양쪽 언덕 위에 있고 여기 이제 통일로가 언덕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갔다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고가도로 건설했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차들은 직진 못하지? 그 일산 쪽에서 서울 도심으로 좌석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그 고가도로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제 밑 아마 여기 이 직진으로 쭉 다니는 이 길이 아마 통일로였을 거야.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가가 왕실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웠다. 이 영읍문 자리 부근에 있는 독립문은 그래서 이전을 했죠.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가 시작했던 자리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가본 사람 있어요? 그 광화문 광장에?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자리가 독립협회가 시작한 자리예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열었죠. 5번. 32번. 탐구활동 계획서.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관계. 가 지역이래요. 대일무역의 거점, 초량외관.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 관세 문제로 인한 두목포 수세 사건. 개항했던 항구가 인천항 있고, 원산항 있고, 그리고 부산 개항했죠. 32번. 그래서 정답은 4번. 부산이죠. 대일무역의 거점 오브 거점이면 당연히 부산이겠지.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당연히 부산이겠죠. 뭐, 쉬운 문제 1점짜리였죠. 33번. 위정척사운동과 최익현의 활동. 자,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태인, 정읍에 있어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렸대. 개항에 반대한 상소를 올렸고, 그리고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최익현의 활동인데요. 참고로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잡혀요. 잡혀서 대마도로 끌려가서 굶어 죽어요. 33번 정답은 4번. 나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 누구를 처벌하라 했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의병을 일으킨 거. 34번. 함경도 관측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대요. 흉작이 될 거다. 방공령이죠. 곡식의 유출을 금지하다. 방공령. 그래서 함경도 관찰사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화폐정리 사업 이거는 일본이 한 거고 삼미증축계획 이것도 일제강점기고요. 그리고 34번 정답은 3번 조일 아직 조선이죠. 토지조사 사업 역시 일제강점기. 아문의 설치 목적 이거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통상 무역과 관련된 얘기거든. 방공. 그 곡물 그 내보내는 거. 어쨌든 그 뭐냐 이거 지문이 긴데요? 지금 내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긴데, 한번 좀 많이 뜯어보는 문제거든, 내가. 나도 오늘 이거 지문 처음 봤어. 처음 보면서 그냥 좀 내가 이리저리 그냥 이것저것 좀 TMI를 좀 많이 풀어내니까 이게 한 시간 넘어가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요. 35번. 솔직히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야,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네. 유불도 3교는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다. 뭐 약간 종교 관련 글들인가? 유교계의 문제. 가사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야,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탐구 영역에서 이렇게 지문이 길지는 않는데. 35번 정답 4번이란 나다 가라. 솔직히 나도 100점은 못 받을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이라. 수학 문제처럼 뭔가 딱딱딱딱 공식이 정해진 거 아니잖아. 유불도 3교. 일단은 약간 그거 같아요. 이거 국어 영역 문제잖아. 그래, 순서를 정하는 거는.
응? 국어 영역 문제가 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응? 나 이거 그 국어 영역에서 지문 순서 정하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어쨌든 개관적인 내용, 유불도 3교. 그다음에 VC. 응. VC. 그다음에 유교계. 응. 그리고 가. 하여간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 35번이랑 36번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다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둘게요. 이거는 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나도 최근에 이제 내가 좀그 코로나 블루가 좀 다시 심해져 가지고 내가 사심 역사 컨텐츠를 좀 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36번께서 주장은 뭐 4번. 그 니은과 리을이거든요. 보기에서. 근데 이거 솔직히 이 35번이랑 36번 문제는요. 이 문제가 왜 한능검에서 나와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35번, 36번은요. 이건 국어 영역 문제도 아니고 윤리 문제거든요? 이거 그 윤리와 사상? 그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약간 우리나라 그 전통윤리 쪽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거든? 굉장히 이거 약간 한국 사상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역사 파트에서 이 한능검이 심화 과정이 대학 교양 수준인데 대학 교양에서도 이거 안 배워요. 어? 대학 교양에서도 이거 안 배워. 그리고 대학 교양에서도 안 내오는 거고 이거 한국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사학과에서도 정말 심화 수업이에요. 심화 수업이어가지고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다 듣지도 않아요. 참고로 나는 한국사상 수업을 안 들었던 이유가 이 과목이 영어 원어 강의로 잡혔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수업이 왜 한국 사상에 대한 수업을 왜 영어 원어로 해야 되나요? 하고 그 담당 그 선생님한테 따지고 수강 정정해서 이거 안 들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대학 교양 수준에 나올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이거 전공자들도 이거 이거까지 세부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기억을 못할 문제거든요. 이거 한등검 35번, 36번 이건 약간 좀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 이번에 한등검 57회 35번, 36번 나 이거 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35번, 36번 진짜 까다로웠다고 그 검색해보니까 얘기가 나오네. 이거 완전히 그거네. 100점을 안 맞들려고 사람들 점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50 이번에 57회, 뭐냐. 이번에 57회가 아주 정말 이골 때리기 나왔어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은 이기 얘기가 나온 건 퇴계의 이기론이고, 삼봉의 불시자변이 나왔고요. 박은신의 유교 구신론 나왔고 그 양명학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이번 문제 그 작년보다 졸라 어려운데.
어쨌든 진짜 개어렵네 이번 거. 그러니까 솔직히 네, 이번 문제 일단은 커멘트는 좀 이따가 할게요. 좀 자세한 커멘트는 좀 이따가 할 거고, 좀 마저 볼게요. 일단은 35번, 36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도 좀 당황한 문제다. 천하의 김승훈이 35번하고 36번에서 막히다. 이거를 한 능검에서 낸다고? 대학 교양 수준에서도 저건 안 배우는 문제인데? 겁나 빡치네. 그리고 37번. 국권 피탈이후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임시정부 활동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자, 임시정부 쪽은 내가 이거는 자신 있지다. 상하이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청사로 사용한 건물 모양. 그 임시의정회의도 개최됐었던. 참고로요, 여기서 의정어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초창기 임시정부 자리는 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리 잡은 임시정부 터가 우리가 흔히 상하이에서 가는 게 임시정부 터예요. 37번, 그래서 정답은 5번. 구미위원부, 아무래도 이제 뭐 도산이 미국의 흥사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했죠. 그리고 한일관계 사료집 가능은 했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그러니까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이 진상조사단 파견한 거는 신간회고요. 대성학교는 이게 도산이, 이거는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신민회 활동할 때 세운 단체예요. 을사늑약 이후 귀국해서 그때 세웠던 학교예요. 정답은 5번이죠. 네, 35, 36번 문제의 그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38번, 밑줄근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하야시 외무대신, 이토 통감, 이등 방문. 아니, 나는 왜이 하야시를 보면요, 왜그 야인 시대의 하야시가 생각나? 야인 시대 부작용이야. 너무 참고로 나도 개인적으로 심형물 좋아하거든요. 헤이그 평화회의 특사 파견 사건이죠. 항구 광제가 파견한 자라는 것이 기재됐다. 그래서 특사가 파견된 배경은 당연히 을사늑약이죠. 정답 3번이지. 자, 39번. 전차가 개통된 해. 안전 주의사항. 근데 전차에 결국 어린이가 치이기도 했어요. 몰라,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그런 전차는 이제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노면 전차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알죠? 물론 저 시대처럼 도로에다가 완전히 그 궤도 깔고 그 다니는 이 궤도 전차 있죠? 그런 궤도 전차 형태를 안 다니고 이제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노면에 그 전기 버스처럼 그 노면에다가 그 BRT 노선처럼 그 약간 그 버스처럼 그 일단 그 BRT 노선 이런 것처럼 다니는 그 트램이 도입되는 데가 이제 위례신도시. 거기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전차 얘기 나와서 한 얘기였고, 39번. 정답은 2번이죠.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 때 전차가 개통이 되죠. 북학위는 그 뭐냐, 실학 정조 시대 때, 정조 이후 실학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 때 북학위가 나오고요. 거문도. 거문도는 그 전차 개통 이후의 일이고. 집현전. 세종 때 만들어져서 세조 때 없어지죠. 제네럴 셔먼호.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네, 신미안효가 일어나죠. 40번 송수만 보안회가 설립이 되죠. 그 이때 황무지 개강권, 그 일본이 그거를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보안회가 뭐 반대 운동해가지고 그거를 일본이 뭔가를 포기하는데 보복으로 보안회를 해체시켜버려요. 정답 5번. 딱 나오죠? 41번.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이 된다. 보통 학교 4년.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SNU죠. 서울대학교. 서울내셔널 유니버시티. 물론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는 국립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 사이에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됐는데 결국 우리 광복될 때까지 사립대학은 못 세워요. 그 제국대학만 있었고 이 경성제국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가 됐고 그 광복 이전에 우리가 민립대학, 사립대학은 결국 못 세우고 1947년에 개교한 대학이 단국대학교예요. 42번. 징역 1년이래요. 이왕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즈음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길을 이용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불온문서를 비리리에 인쇄하여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독립만세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근데 이 선호등이 10명이래요. 민족 대표 33명이 아니죠. 그리고 3.1운동은요, 그 뭐냐, 그 고종의 발인이 월요일이었어요. 3월 3일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전날이 3월 2일 일요일이었어. 근데 이 3월 2일 일요일은 개신교 대표들이 반대를 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를 주장을 하면서 개신교 반대를 해가지고 3월 1일 토요일이 됐던 거였거든. 그래서 이 국장 당일에 살포한 거는 60만세 운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왕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 신간회죠. 43번. 윤세주라는 독립운동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네요. 자,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가 됐고요. 1982년이면 전두환 정부 때 수여됐네? 밀양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 조직했죠. 자, 여기서 나오는 김원봉. 역사상 현상금 수배 랭킹 탑10 안에 든 사람이죠, 김원봉이. 아마 세계사 통틀어서일 거야. 근데 국내에 들어왔다가 의열투쟁을 계획하다 체포돼서 옥고를 치렀는데,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결정된 무장 조직, 주요 간부로 활약했다가 42년에 전사해요. 전사했다는 거, 무장투쟁을 했다는 거죠. 중국 관내에서 결성을 했어요. 만주사변이라 만주에서도 이제 설립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조선 의용대가 있어요. 중일전쟁 때 아예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무장 투쟁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예요. 1904, 그래서 43번 정답은 3번. 조선 의용대에서 일부는 광복군으로 와요. 일본은 광복군으로 와. 홍범도는요, 이
조선 의용대에는 참가를 못해요. 왜냐면 홍방도는 이미 이 시대에 광복을 앞두고 거의 할아버지여가지고 활동을 못했죠. 활동을 못하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극장에서 일하다가 눈을 감았죠. 자, 44번. 도시샤 대학에 있는 이 시비. 자, 이 일본어 도시샤, 한자어로 동지사 대학인데요. 교토에 있어요. 경도. 교토에 있는데, 민족문학과 가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 서시가 새겨져 있다. 윤동주죠. 연희전문학교 출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자랑하는 시인이지. 간도 출신. 일본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서 순국했죠. 이때, 뭐냐. 윤동주 시인의 사촌이 송문규 열사예요. 송문규 열사도 같은 감옥에서 순국을 하는데요. 송문규 열사도 같이 순국을 하는데, 윤동주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것만 봐도 딱 알죠? 조선 상고사는 단재고요. 상록수, 이거는 시문. 필명이 시문이고 본명은 심대섭이고. 광야, 절정을 발표를 한 거는 안동 출신의 퇴계의 후손인 이육사 시인이 있어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은 건 나홍규 감독이고. 그래서 5번이죠. 별에는 밤 참외록. 참고로 이 참외록이라는 시는요. 윤동주 시인이 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 배를 타려면 창씨개명을 해야 됐거든. 이때 뭐냐, 창씨개명을 하면서 썼던 시가 참외록이라고 그래요. 그 참외록이라는 시를 쓴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윤동주 시인이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참고로 그 윤동주 시인이랑 송문규 열사의 친구가 문익환 목사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45번.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기름을 짤 각종 씨앗까지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기름까지 못 짜요. 진짜 그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한다고. 그때 일제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요. 철도를 가설을 했다가 그 철도에 있는 철까지 뜯어갔어요. 내가 그 철도 역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잖아. 45번 정답 1번이죠. 황국신민서사 이때까지 했죠. 이때 국민학교, 그 학교의 명칭이 황국신민학교잖아. 그리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 이때는 허가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허가제는요, 무단통치 시기 1910년대. 근데 이제 3.1운동 이후에 신고제로 바뀌죠.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은 나중에 광복 이후고. 46번.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군정을 설립한다. 미군정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때 임시정부는요, 그 광복 이후에 그 강북 삼성병원 옆에 있는 경교장, 이 경교장을 임시정부 서울청사로 썼어요. 그래서 이 장정위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해서 이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그래서 3번. 46번 정답 3번이죠. 47번 갈게요. 가지역에 대한 설명. 황성개터. 아, 이거 이 황성개터라는 노래.
이 황성개터라는 노래, 그 시라소니가 부르는 거, 아, 그걸 시라소니가 불러야 되는데. 네, 나 노래는 몰라요. 전술이니 고향인 어디에 들렀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 이 곡의 배경인 가해 만월대에서는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서 금속 활자를 비롯하여 기와 및 토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네요. 남북 공동 발굴 만월대 평양이거든. 평양 황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황성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 태왕 뭐 이런 얘기겠죠? 47번,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고향이 그 뭐냐, 첫 번째 정전 회담이 열린 곳. 여기가 이제 5번이죠. 첫 번째 정전 회담이에요. 정전 회담은 물론 이제 판문점에서 열렸지만 첫 번째 정전 회담은, 네, 일단 평양. 전쟁 초기 때. 형평사 창립 초기에 이거는 이게 안 되고, 그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 이건 전주고. 이거 강동육주. 강동육주는 청천강 이북이죠. 압록강 동쪽. 그래서 여기는, 아, 평양. 아, 이 개성이네. 만월대 옛 궁터. 어쨌든 그래서 개성에서 남북 공동 발굴 뭐 이러지는. 어쨌든 이거 47번이 어렵네. 황성의 터니까. 48번. 가의 도화선이 된 3.15의 의미를 조명하는 다합사. 3.15 부정선거 의거 발언. 그래서 그 지금의 창원이죠. 마산에서 그, 그래서 김주의 열사 시신 인양. 그래서 이제 창원을 답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 결국은 정답 2번이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결국 물러나죠, 4월에. 49번. 김모 씨가 모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한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 정보부에서 모 대학 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죽이고서는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했다.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보부. 박정희 정권 때죠.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 사상연구소 소장 백기환, 함석헌, 개훈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조치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 긴급조치 유신시대죠. 49번, 정답 2번이죠. 이 시대 때 새마을운동 했죠, 1970년대에. 1번, 이거는 2002년이죠. 그 김대중 정부 말기 때. 3번, 이거 1997년 겨울에서 1998년 초. 금융실명제. 이 노태우 씨의 그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금융실명제 시행되게 되지. 5번, FTA 체결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 이거 그 이명박 정부 때죠. 49번 정답 2번이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 아유. 50번. 가 정부의 통일 노력. 경의선 철도 시험 운행까지 했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은 카드 뉴스로, 사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 자, 50번. 그,
다정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통일 노력이 한 번은 있었는데, 그리고 50번 그 남북 기본합의서, 아마 이게 그7.4 공동선언, 그 남북 적십자회담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거였고,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 그리고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 고향 방문단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근데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했다. 이 사진으로 답이 나오죠. 문재인 정부죠. 야, 현 정권 문제도 한눈금에 나와요. 하긴 아까 기본편에서는 코로나19도 나왔다. 아까 기본편에서는 코로나19도 나왔으니까 뭐말다 했죠. 어쨌든 그쵸.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그래서 50번 정답 3번이죠. 10월 4일 북한에서 남북 공동선언 발표했죠. 이때 백두산 갔다 왔잖아. 이때 백두산 갔다 왔죠. 뭐 어쨌든 네, 이번에 한능검 한번 풀어봤어요. 한능검 한번 이제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일단 올해 첫 한능검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전공자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나 김승훈한테도 졸라게 어려웠다. 일단은, 근데 합격률이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 내가 아까 막혔던 문제 있죠? 35번, 36번.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35번, 36번이 그 일단은 그 굉장히 그 어렵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어려웠던 건 35번, 36번이고, 그리고 15번. 15번 그 목조 건축물. 사실 이제 내가 가톨릭 신자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불교 문제에 좀 취약한 것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15번도 좀 어렵다 볼수 있고, 35번, 36번,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사상 문제예요. 역사 문제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약간 철학? 약간 이거는 사상 쪽으로 연관. 이거는 35번이랑 36번은 좀, 이거는 역사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라기보다 이거 윤리에서 다 나오는 윤리 과목에서 다 나오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하여간 그래서 졸라 어려웠고, 47번. 47번은 네, 만월대. 이 만월대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 만월대가 좀 어려운데, 이 만월대가 네, 거기죠. 고려 궁터죠. 고려. 만월대 고려 궁터. 그래서 이 만월대가 그 어느 곳인지 알아야 푸는 문제. 하여간 개인적으로 이 15번, 35번, 36번, 47번 이네 개가 좀 어려웠고, 35번, 36번 좀 빡치네요. 이 솔직히 이거 수능에서 윤리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좀 나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문제예요. 수능 윤리 문제에서도 났으면 이건 어려웠을 문제고. 하여간 그러네요. 참 빡쳐가지고 내가 혹시나 이거 예비용으로 준비해왔던 이거 빵 먹어야 좀 약간 내좀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좀 진짜 많이 빡치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한그네 문제 정도는 아무래도 1급, 2급, 3급을 좀 가르기 위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1급 커트선은 80점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다 맞춘 사람들은 1급 받아요. 웬만하면 1급은 받을 거야. 진짜 빡세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 내가 꼽은 이네 문제를 틀렸더라도 1급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점을 받긴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생소한 이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아까 그 백제와 연합해서 금성을 공격했다? 그 선택지가요. 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399년에서 그 400년까지 그때 설아월에 왜구만 쳐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 백제랑 연합한 거거든. 그때 광개토 태왕이 구해준 거잖아. 그거 하여간 이번에 그 굉장히 그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청방 입문표. 나도 솔직히 청방 입문표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는데 약간 그게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관련된 지문 문제였던 것 같거든. 근데 그 6번 문제죠. 그 외교 문서에 능했다는 것으로 봐서 나는 강수라는 외교 그 외교관은 알았거든. 다행이죠. 그리고 광평성, 광치나 서사. 이거는 진짜 이 궁예 시대 때, 야, 이 궁예 시대 때 문제까지 나오네. 그리고 이벽.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정약전, 정약용, 그리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 그리고 이벽 요한 세례자. 이 가톨릭과 관련된 그 가톨릭 초기 인물들, 그것까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그게 25번에 있었죠. 진짜, 네. 이번에, 진짜 이골 때리는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처음 보고 이 한번, 문제 한번 쫙 훑어보는데, 한, 제한 시간은 60분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좀더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작정하고 한 90분을 썼고요. 솔직히 이번 문제 진짜 빡친다. 솔직히 진짜 35번, 36번 그렇게 내는 거 아니야. 어? 윤리에 선한 아홉 문제를. 어쨌든 개인적으로 나는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과목에 별로 재미를 붙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좀 개인적으로 그 기분이 좋진 않네요. 물론 이 한능검이라는 거는 그 고급 그 심화편 문제는 이 대학 교양 수준의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에 좀 많이 빡치는 그거였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내가 이제 다음 40역사 컨텐츠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올림픽 시즌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사실 내가 최근에 좀 코로나 블루 증상이 좀 다시 좀 심해져가지고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좀 우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컨텐츠 연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번 그냥 올림픽 기간 때까지 좀 쉬고 사십력산 좀 쉬고 좀 그냥 좀 텐션 좀 정비 좀 하고 그러고 좀 회복 좀 하고 올게요. 컨텐츠는 방송은 안 쉬어. 방송은 좀 올림픽 봐야지. 자, 그럼 지정 여러분들 다음번 한국 한능검 솔직히 이거보단 좀 쉬었으면 좋겠고요. 나도 좀 풀이하기 좀 깔끔하게.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진짜 빡친다. 35분, 36분.